안녕하세요. 선교사님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헐스토리의 진행자 이은선 자매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도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무너질 때마다 세우시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첫 찬양 날 세우시네 듣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오늘은 뮤지컬 더 드리머의 디렉터로 귀한 사역하시는 한신옥 사모님 모셨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늘 사모님 처음 뵙는데요.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그럴게요. 예, 저는 이름은 한신옥이고요. 미국에 온 지는 꽤 오래됐네요. 22년이 넘어가고요. 아들 하나 있습니다. 26살 아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TEE,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예, 저기 교육 선교, 교회 리더를 키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미국에 와서 제가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찬양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돌려드리려고 뮤지컬 사역을 지금 예,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뮤지컬 보는 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좋죠. 그 안에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맞아요. 음악도 있고 예. 또 액팅도 있고 정말 종합 예술인데요. 맞아요. 네. 이 뮤지컬을 처음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을까요? 솔직히 제가 뮤지컬을 전공해서 한 건 아니에요. 네. 우리 말에 옛날에 하루캉 아직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나님 이름 믿고 전도하려고 저희 남편하고 꽤 오래전 얘기죠. 초창기에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여야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남편이 그 플로턴에서 개척교회 할 때 그러면 여러 가지 교실을 한번 오픈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무료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타 교실도 열어보고 중국어 교실, 문화 교실, 뭐 글짓기 교실 등등 하고 아이들은 그럼 무엇을 하나 하다가 뮤지컬이 좋겠다. 그래서 실은 제가 또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고 지금까지 찬양으로 살아왔지만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찬양 플러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파워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뮤지컬 교실을 그때 하게 되면서 정말 광고하자마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그 플러턴 지역에서 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준비하신 일이구나. 그러면서 그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뮤지컬을 전공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네. 음악 쪽으로 백그라운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 음악은 원래 국악이에요. 국악. 우리 한국 음악. 한국 음악을 예고를 전공을 했어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음악 쪽에는 제가 이렇게 이제 열정이 있나 봐요. 그리고 많은 이렇게 깊이 빠져 들어가요. 음악 쪽에는. 네.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찬양에 참 미쳐서 살았고요.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저는 기도와 말씀도 눈물을 흘리지만 전 찬양할 때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너무 그 정말 그 찬양의 은혜가 너무 컸어요. 저는 제 주변에 국악을 전공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굉장히 생소한 분야고 듣는 걸 좋아하실 순 있지만 네. 전공을 그렇죠. 하겠다까지는 쉽지 않죠.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어떻게 나는 국악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이걸 전공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언제 드셨을까요? 국악을 특별히 많이 사랑해서 시작한 거는 실은 아니에요. 그때 제가 왜 국악을 했는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내가 판소리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네. 성대가 쉬지 않는 목소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고 연단이죠.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하고 여름성경학교 같은 거 교사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노래 선생님으로 찬양 율동 선생님으로 서야 되는데 4일 중에 이틀만 하면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서 나중에는 아이들하고 쉬어할 수 없을 정도로 목소리가 쉬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대가 아주 약했던 거죠. 하나님 그걸 이제 딱
깨주시기 위해서 제가 판소리를 하면서 성대가 확 튀어버렸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 그 이제 은퇴하셨지만 패티김 씨라든지 네네. 아니면 유명한 그런 그 가수 중에 판소리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대가 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판소리를 해서 목이 튀었고요. 아무리 질러도 쉬지 않아요. 그 하나님 은혜 끝까지 하려는 은혜고 신호인 것 같아요. 네. 네. 왜 옛날에 이렇게 네. 속설처럼 득음을 하려면 복고수를 맞으면서 네. 진짜 목에서 피가 나올 네, 나와요. 지르고 그 한계를 넘어가야 득음의 경지에 이른다. 그러는데 실제로 어떠시던가요? 제 그 선생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네. 제가 미국에 올 때는 살아계셨었는데 인간문화재 5호이신 정권진 선생님이시라고 네. 그분이 심청전 문화재였어요. 그 선생님께 제가 사습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청전 판소리를 할 때 선생님 모시고 계룡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실은. 그래서 바위를 치면서 실은 폭포를 뚫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미치도록 소리를 질렀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 실제 이야기네요. 네. 아니고. 그래서 정말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두렵고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네. 국악을 하면 목에서 피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그 똥물을 마신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게 해독 작용을 하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 똥물을 그냥 눈 깍 그 마시고 팍 양치질하고 그럼 이제 그 똥물을 마시면 몸이 어머. 이제 그 완전히 그 소리 판소리라는 게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 네. 목에서 나오는 소리려니 하는데요. 네네. 제가 해봤더니 예. 전신으로 노래를 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온몸이 때려 맞은 것 같이 아파요. 왜냐하면 온몸으로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양 북을 치면서 막 그냥 소리를 막 질르면서 쉬고 또 쉬고 또 쉬고 또 쉬고 그래서 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제가 그 일로 인해서 피가 터졌죠 실은. 그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막 한 가지에 집중하면 끝없이 집중하시고 거기에 이제 깊이 네. 빠지시는 네. 이제 스타일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국악이 내 길이구나 딱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막 국악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한번 크게 인생의 방향이 바뀌시는 계기가 있으셨다고요. 그때만 해도 네. 좀 외골수라 그래야 되나요? 한 가지 생각하면 그 길이 내 길이려니 하고 가는 스타일인데 그때만 해도 세종문화회관 개관식 이런 거 할 때 무대 쓰고 판소리를 해도 선생님이 나는 너는 좀 남자같이 생겼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너는 이순신 장군을 해라. 판소리 중에 극 중에 이순신 장군을 해서 그 무거운 칼을 들고 그 세종문화회관 거기인데 그 큰 데 말고 세종문화회관 별관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순신 장군 역할을 또 하늘 하고 또 고생도 많이 했고 또 농부 농사꾼 역할 같은 거 이런 남자들 역할을 선생님이 많이 쉬었어요. 너는 판소리하는 남자들이 많지 않잖아 학생들 중에. 그렇군요. 근데 너는 그 중에서도 남자 역을 잘하니까 너는 남자 역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참 그때만 해도 저는 앞으로 내 삶이 국악인의 삶이겠구나. 그리고 명창이 돼서 정말 한국의 국악의 그 유명한 창을 알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그때 계속 깊이 빨려 들어갈 때 네. 저희 언니 중에 가장 큰 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네. 큰 언니가 예, 너 그거 그 예술쟁이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언니는 네가 교수가 되면 좋겠다. 이번에 서울대에 국악과에 판소리과가 생긴다는데 네가 서울대 국악과 판소리과를 한번 도전해보면 어떻겠니?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 집 식구들이 제가 창을 하는 걸 다 싫어했어요. 왜냐면 집 식구들이 다 싫어했지만 나는 그게 너무 좋아서 미녀 백일장까지 나갔거든요. 한국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미녀 백일장까지 나가서 장려상 큰 거 못 받았지만 그럴 정도로 미쳤었는데 언니의 생각은 달랐어요. 너 그렇게 하면 예술쟁이가 돼버린다. 나는 그러지 말고 국악을 더 깊이 알리는 교수가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언니가 공부를 하라 그래서 그때 서울대 판소리 과를 들어가려고 공부하던 중에 제 인생의 길이 바뀌어버린 거죠. 무슨 일이 그 길이 있었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아픈지도 몰랐어요. 저는 네. 너무 미쳐서 뭐 새벽반 가고 뭐 공부하느라고 그때 이미 이제 예술 계통에 빠졌기 때문에 공부보다는 예술인 쪽으로는 그 성적은 높았지만 공부 쪽에는 제가 아무래도 좀 약할 수 있거든요. 예술인 학교는. 근데
근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서울대를 가려면 일단 예비고사 성적이 높게 나와야 되는데 공부를 하려고 뭐 새벽밤부터 뭐 계속 그냥 막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냥 쓰러진 거예요. 오. 막 제가 만약에 이제 토하고 쓰러졌는데 이제 피를 토하고 아이고. 열이 너무 높아가지고 열병과 폐병으로 제가 그때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제 바로 이 들어가서 엑스레이 찍고 진단을 받고 그랬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판소리는 지금 못한다. 하지 말아라. 왜냐면 소리는 온몸으로 해야 되는데 피가 터지니까 힘쓰는 걸 하지 말고 요양을 해야 된다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걸 걸었는데 예술인으로서의 인생을. 근데 그때 그렇게 되면서 정말 침대 벽쪽으로 누워서 그냥 혼자 뜨거운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나는 명창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병원에서요. 근데 저희 언니가 이제 큰 언니가 간호장교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간호원이셨기 때문에 언니가 그때 이제 바로 처방을 다 의사한테 받고 그래가지고 언니가 나를 돌보는 조건으로 언니가 나를 퇴원을 시켜가지고 집에서 그때부터 언니가 나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국악을 가기로 한 길이 신앙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아니 네. 근데 국악에서 신학은 굉장히 뭐랄까 다르죠. 장르로 네. 갑자기 확 턴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갑자기 국악에서 신학으로 바꾸시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힘든 거죠. 이미 힘든 거지만 하나님의 네. 계획은 다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예. 나를 정말 깊이 있게 빠지게 했던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중에 또 그게 하나의 국악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깊이 빠지게 하셨는데 그중에 저를 또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건면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만나면서 제가 서울신대 기독교 교육학을 들어가기로 결단을 하고 네.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국악인의 삶으로 가고 있었는데 네. 신학으로, 네. 신학으로 들리셔서 네. 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게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만 네.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집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너 이거 해갖고 돈 번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왜 신학이냐. 엄마는 너 까만 성경책 들고 전도사 같이 옷 입고 다니는 거 싫다. 너 그거 안 가면 안 되겠냐. 그러시고 집에서 엄마가 첫째로 무지 말렸는데 엄마가 꿈을 꾸신 거예요. 오. 엄마가 꿈을 꿨는데 내가 하얀 옷을 입고 막 교회를 향해서 꿈속에 달려가는데 이제 내 그 하얀 옷은 얼룩이 져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예예예 예, 예, 신호가 너 그거 드레스에 뭐 묻었다. 엄마가 너 그거 빨아줄게. 예예 너 거기 멈춰라 그러는데 엄마가 꿈이 깨신 거예요. 근데 난 계속 교회를 향해서 엄마 나 교회를 가야 돼. 그러면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가는 꿈을 엄마가 꾸셨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이 딸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그때 신학을 갈 수 있도록 엄마가 이제 그때부터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이 도와주시기 시작한 거죠. 네. 예, 예. 예. 정말 이렇게 국악을 할 때도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안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더 안 좋아하셨죠. 근데 네.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해 네. 주실 때 딱 듣고 아 나는 기도로 내 딸을 후원해야 되겠구나. 잡을 수 없어. 그냥 막 엄마 불러도 네.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가니까 네. 아, 안 되겠구나라고 엄마가 그 꿈을 나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예. 우리 엄마가 꿈을 나한테 얘기해 주신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시면서.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엄마도 사모님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당찬 삶을 사셨던 거 아니요? 보통은 이렇게 말 잘 듣는 딸, 에. 착한 딸, 에. 막 순종적이고 이런 삶을 살잖아요. 특히 네, 사모님 시대 때는 그래야만 되고 나는 그렇죠. 이걸 원한다. 그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또 그런 그게 이렇게 굉장히 당찬 삶을 살아오셨는데요. 근데 당차진 않아요. 제가 마음이 아주 약한데요. 네. 마음이 약하고 여린데 네. 그 심지 좀 있었던 것 같아. 심지가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 아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국악에 미쳤을 때 하나님 이미 나를 아셨고 이미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어느 길로 가고 앞으로 어떻게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마음을 돌릴지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깊게 빠지게 하셨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자신을 또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연단하시고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나를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의 도구가 됐던 거죠. 국악도. 그게 메이저가 된 게 아니고 그냥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네. 근데 원망은 안 해보셨어요? 내가 너무나 이루고 싶었던 게 좌절됐을 때. 근데 네.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네. 제가 그때 그 외국을 나가서 외국에 공연을 나가려고 우리 단원들이 준비를 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이 또 아주 그 유명한 또 창을 하시고 각가지 뭐 못하는 국악 종류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룹을 짜서 이제 외국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도 외국에 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한번 외국에 가서 우리 한국의 그 여러 가지를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돈도 벌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나 공연 국악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기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뇌를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할 수 없게. 그래서 저는 그때 선생님이 침대에 누워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내가 너를 데리고 외국에 가서 성공시키고 싶었는데 넌 참 복도 없다 나한테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몰랐죠. 선생님이 그때 그분은 이제 명창이신 선생님이 아니고 그 밑에서 또 그 창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음악을 하시는 국악인이었는데 그분이 딱 교통사고로 뇌를 다치고 길이 딱 막히면서 나는 그분은 인간적으로 그런 말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복이 없다. 너한테 기회가 없구나 이렇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길로 인해서 그건 완전히 접게 되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그 선생님 그렇게 됐으니까 단원이 다 흩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길을 막으시면서 여시면서 막으시면서 여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사실 그 맞죠? 순간에 있을 아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너무나 혼란스럽기도 하고 맞아요. 막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감정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신학을 간다고 원서를 낼 때도 얘 너는 왜 국악을 여지껏 열심히 해놓고 갑자기 신학을 가니 선생님들이 막 난리를 쳤어요.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제가 부대대장을 했었어요. 그때는 뭐 대대장, 부대대장 해갖고, 그 있잖아요. 차량 결정쇼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대장이 없을 땐 제가 했어요. 부대대장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나름 열심히 있는 학생으로, 학교에서는 알아주는 그런 학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네가 국악, 그걸 잘해서 그런 학교를 가서 더 국악인으로서의 길을 열지 왜 갑자기 신학이냐고 저희 신학이냐고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섭섭해 하셨지만 이미 딱 마음이 돌아선 후로는 딱 국악은 끝난 거예요. 그때는 내 마음이 딱 정리가 돼. 진짜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이 길이 맞는 선택일까? 이런 고민은 그래도 늘 있으셨겠죠. 그것이 예. 결정선에서 다시 다음 길로 체인지 될 때 얼마나 많은 진통과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거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잊어버렸지만 그때는 완전히 인생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내가 여지껏 쌓아온 것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많았지만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워지고 중요한 네. 것만 남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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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막 그런 혼란과 격동의 시간을 네. 지내시고 네. 신학을 공부하시고 그래서 이제 남편 목사님을 만나신 건데 네. 그 남편 목사님을 언제 정도 만나신 건가요? 제가 서울 신대 공부할 때 네. 그때 이제 그 제가 10년 동안 율동 강사로 노래 율동 강사로 책도 쓰고 10년 동안 그 활동을 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졸업하고도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율동가 협회에 들어가서 교단 대표들이 들어가서 율동가 협회를 이제 구성을 하는데 우리 교단 대표로 제가 들어가서 율동가 협회에서 그때 같이 이제 작품도 발표하고 그 어떻게 하면 더 이 분야를 더 잘할 수 있는가 해서 연구하고 그러는 협회였는데 그때 저희 남편을 처음 봤어요. 그때 이제 그 율동가 협회 총무였어요. 그래서 무슨 남자가 율동을 하나
그랬는데 이제 우리 지금 그때는 그분이 먼 지방 광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올라와서 이제 무슨 큰 활동이 있을 때만 모여서 작품 발표하고 막 이럴 때만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때 만난 게 남편을 처음 본 거예요. 일동가 협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만나서 이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어 같은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네. 정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으면 네. 만나기 어려운 없죠. 두 분이시잖아요. 네. 한 분은 서울에 한 분은 네. 광주에 경도도 네. 없으셨는데 네. 놀랍네요. 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시고 한국에선 그러면 그냥 교회를 출석하시다가 미국에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네. 좀 큰 교회였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와 큰아버지께서 교회를 저기 개척 멤버라 그래야 되나요? 이북에서 넘어오셔서 교회를 시작해서 그 교회가 지금은 이제 강남 강남 테헤란 너변에 있는 교회인데 충무 성결교회라고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 모태신앙이에요. 그때부터 커가지고 거기에서 4년 신학 공부하고요. 거기서 졸업하고 전도사로 저를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교육전도사로 전체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전도사와 행정간사를 맡으면서 그때 이제 저희 남편도 저랑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한 부서의 전도사로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또 결혼하고 그렇게 됐어요. 네. 네. 그런데 결혼하시고 얼마 안 돼서 미국에 오시게 저희 남편은 네. 그 저기 장흥이 고향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제 작은 도시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작아서 광주로 내려와갖고 여기도 작으니까 서울로 올라와갖고 서울도 좁아서 우리 남편은 이미 미국을 이미 꿈꾸고 있었어요. 꿈을 미국에서 펼치고 전 세계로 나가겠다는 꿈을 펼치고 있었는데 네. 내가 워낙 고지식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남편이 나를 설득하는데 강요를 안 해요. 절대로 강요를 안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희 남편은 외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미국 반 바퀴 정도를 도셨어요. 그러면서 미국을 다 살피셨고 나한테 자연스럽게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었는데 나는 아니었거든요. 그게 한국에 자리 잡혀서 잘 활동하고 있는데 이 나이에 아이를 데리고 우리 아이가 4살이었네요. 네. 또 미국을 들어간다는 것이 나한테는 두려움이죠. 언어가 되기를 해요. 뭐 미국에 무슨 누가 친척이 있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남편은 그게 꿈이 양이 안 차니까 우리 세 가족 가방 두 개 들고 무작정 미국으로 저희는 넘어왔습니다. 꿈을 안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딱 한 가지에 집중하면 거기 이제 굉장히 집중하시는 네. 스타일이신데 내가 이제껏 이렇게 또 열심히 이룬 것을 또 뒤로 하고 네. 모르는 아유, 것을 힘들어요. 굉장히 도전이 네. 되고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네. 처음에 이러셨을 것 같은데 네. 언제 좀 이렇게 마음이 녹아지시던가요? 그래 갈 수도 있겠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쉽게 결단을 안 시키시죠? 제가 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네. 별것도 아닌 일인데 교회 그 여전도사님하고 좀 트러블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섭섭함이 있으면서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갑자기 주시는데 신기하죠. 그래갖고 교회에다 사표를 딱 내고 거의 한 달 안에 모든 행정 처리를 하고 떠난 거예요. 제가 딱 마음이 떠나면서 근데 저희 남편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가려고 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내가 언제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은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건데 딱 그렇게 상황이 터지면서 여보 나 당신 얘기한 대로 미국 갈게 그리고선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함께 미국을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근데 그런 계기가 있으니까 맞아요. 내가 움직였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당신 혼자 가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네. 딱 하나님이 아주 차디찬 마음을 주시면서 떠나라는 마음을 딱 주시는데 아주 한 달 안에 모든 사표와 모든 처리를 다 끝내고 미국으로 들어오고 그 전에 이미 제가 이제 미국에 한번 방문을 했죠. 교육을 받으려고. 예. 포틀랜드 쪽에 가서 교육 받느라고 네. 그 이제 다 이제 절차가 있어서 한번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미국에 대한 그 신선함은 제가 느끼고 왔죠. 한번 남편이 기회를 준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가방 두 개 달라. 들고, 맞아요. 그리고 네 살짜리 네 살짜리 아이 하나, 아이를 이제 멜빵한 가방 하나 딱 메고 가방 많이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네, 이민 가는 줄 아니까. 네, 처음 왔을 때 그때 네. 그 느낌이라든지 기분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도 생각이 좀 나세요?
어떠셨어요? 인생이 새로워요. 그리고 저는 어떤 마음을 늘 갖고 사냐면 네. 세계는 하나다. 글로벌리제이션. 그리고 어디 가나 하나님 똑같다. 우리 하나님 모시고 사는 나는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내 마음에 모신 주님 믿고 가는 길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이제 그런 마음과 이미 나는 한국에서도 내가 발로 뛰어야지 되는 거지만 미국은 세계가 넓으니까 노력한 만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멋진 나라다. 우리 남편은 이미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비전과 꿈을 안고 이미 계획하셨고 나는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러나 뭐라 그러죠? 늦게 간 사람이 더 빨리 안 되는 게 늦게 잡고 되게 친다 그러나요? 그런 게 있듯이 늦게 잡았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요이 딱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민 생활을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정말 하루같이 달려왔어요. 네. 네. 정말 감사한 예. 시간들. 그래서 네. 그렇게 미국에 도착하셔서 개척교회를 네. 시작하신 거죠. 들어와서 이제 예. 그 드림랜드라는 교회를 시작했죠. 저희 남편하고 저는 이제 김이 비전과 꿈이 다 드림으로 다 이게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교회 이름도 드림랜드 교회였어요. 그래서 네. 꿈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꿈동산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드림랜드 교회를 개척 하고 이 뮤지컬 사역이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다가 저희 남편의 사역이 교회 밖의 사역이 더 커지고 외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그 자리를 그대로 이제 친구 목사님께 이제 일임하고 우리는 그대로 나와서 우리의 사역적으로 다시 네.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더 크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본격적으로 네. 뮤지컬 네. 얘기가 네. 들어가게 됐어요. 국악도 하셨고 네. 교육 전도사로 선생님으로 네. 일선에서 네. 율동도 가르치시고 네. 하셨지만 네. 뮤지컬은 또 다른 장르일 수 있거든요. 완전히요.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뒤통수 치는 일이죠. 이거 뮤지컬이라는 게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뭐 액팅 티처 있어야 되죠. 댄스마 각 종류마다 티처 있어야 되죠. 보컬 티처 있어야 되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뭔지. 단지 나에게 끓는 열정이라는 것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다라는 그거 하나만이 나한테 끓는 열정이었지 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너무나 테크니컬하면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겁이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항상 모세를 생각하는 게 모세가 항상 두렵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난 입이 둔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네가 부족하면 내가 형 아론을 붙인다. 하나님께서 이미 필요한 사람을 다 붙여주신 데는 그 나는 믿음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부족한데요? 이 사람 붙여주세요. 저 사람 붙여주세요. 나 이 사람 필요해. 내가 영어 못해요? 통역 붙여주세요. 일단은 그러한 담대함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여기지 않고 나와 함께할 동역자들을 찾아가면서 일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겁 없이 시작한 게 14년이라는 세월이 네.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듣기로는 1999년도에 네. 처음 개척교회 할 때 시작이 됐어요. 예, 네. 그때는 뮤지컬 팀의 이름도 리틀 드리머. 리틀 드리머죠. 네, 네. 네. 그래서 보통 아이들 연령층에 몇 살이었을까요? 킨더부터 국민학생이니까 킨더부터 6학년까지였죠. 그래서 리틀 드리머였죠. 그것도 저희가 이름을 모집할 때 한 학부형이 사모님 리틀 드리머 어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마음에 딱 닿아서 좋습니다. 우리 리틀 드리머로 합시다. 그때 그래서 리틀 드리머로 이름이 시작돼서 거의 12년간 리틀 드리머로 활동을 해왔죠. 그러다가 2년 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주니어 하이스쿨이 생기면서 아이 이름을 다시 올려줘야지 안 되겠다 해서 킨더부터 거의 5학년까지는 네. 6학년부터 주니어가 시작되는 데가 있으니까 킨더부터 5학년까지는 리틀 드리머 그 다음에 6학년부터 하이스쿨은 주니어 드리머 그러면서 이 두 팀을 대표하는 이름은 뮤지컬 더 드리머 그래서 그걸 대표하는 이름으로 뮤지컬 더 드리머가 네. 새로 2년 전에 생기고 두 팀은 리틀 드리머 주니어 드리머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처음에 이제 교회 개척하시면서 뮤지컬 팀을 만드시고 진짜 열심히 무에서 시작을 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Yeah. 그러다가 이거는 너무나 힘들다. 내가 정말 비전도 받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심도 있지만 I know. 이 이상 더 나갈 수 없겠다 하시는 그런 시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누구나 다 한두 번의 그런 경험이 없이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없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근데 네.
제가 그걸 3년 활동을 할 때 정말 교사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지치고 4, 50명을 장소도 없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녹음기 들고 아이들 또 얼마나 부모님들이 어려운 부모님들이 많아서 그때 식당에서 일하는 부모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라이드 해가면서 우리 남편은 금요일 저녁이면 아이들 라이드 하랴 또 내 녹음기 갖고 가서 셋업해 주랴 남편하고 둘이 완전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치원 선생 풀타임으로 뛰면서 금요일 날은 그 사역을 하느라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완전히 번아웃 돼버렸어요. 완전히 내 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갔어요. 3년 동안 그러기를 하면서 여름에는 또 2박 3일 캠프를 가는데 캠프를 하는데 제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이들하고 1시간 춤을 추면 몇 시간은 드러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유를 모르고 약을 먹어도 안 들어요. 그래서 1시간 아이들하고 춤을 추고 뛰고 나면 아이들을 다른 시간 가질 동안에 난 2, 3시간 누워서 쉬고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나도 좀 살고 싶은데 왜 힘든 일을 걸어가야만 되나? 그러면서도 거기에 뭐가 코가 꿰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다 내 평생 장거리 경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은 내가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나 잠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좀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5년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정말 눈물로 뜨거운 눈물로 정말 기도할 때는 너무 마음이 쓰리고 아팠죠. 그리고 아이들을 다 돌려보낼 때는 내가 너무 정말 이래야 되는가. 이거 실패 아닌가. 그런데 그때는 이미 더 이상 할 수도 없었고 한다 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내가 이미 지쳐있었고 내가 짜증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다 포기를 하고 하나님 내가 5년 만에 다시 돌아올게요. 기도하면서 이제 나는 또 몸도 쉬면서 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나 어쩌다가 방송을 틀었을 때 아이들 노래가 나오거나 방송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면은 그냥 눈물을 질끔질끔 흘리면서 그 시절 생각하면서 앞으로 5년 약속한 건 잊어버리고 눈물 흘리면서 아이들 찬양을 들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랬었어요. 네. 정말 그런 시절이 흘러가더라고요. 네. 저도 짧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가라 하는 초록불 사인을 보고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멈춰라 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네, 힘들어요. 그리고 야. 그렇게 나의 상태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있지만 그 아이들을 돌려볼 때 내가 무책임한 사람인가? 맞아요. 내가 도대체 어떤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스탑해야 되는가? 네. 여러 가지 막 죄책감과 몰려오는 쓰디쓴 감정이 너무 진짜... 죄송하죠 하나님께. 그렇죠. 너무 죄송하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것도 못 참고 이래야 되는가? 근데 그땐 이미 하나님 계획 안에 네.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네.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신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년 이란 세월이 빨리 흘러갔어요. 그럼 그 이제 5년 동안에는 사역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네, 이제 일상에서 네, 일을 하시면서 네, 네. 목사님 네, 일 사역 돕고 야 같이 그렇게 네, 하시다가 네. 5년이 되는 그 해 어떤 메시지가 딱 오셨을까요? 아 이제 다시 시작할 때구나. 아니요, 저는 다시 시작할 때라는 생각 안 했어요. 네. 무감각하게 살았어요. 지금 있는 사역도 버겁다. 이미 뭐 내가 그 떠났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시간이 흘렀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다 나를. 그런데 저를 아는 분이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많이 지쳐 보이는데 영혼의 힘을 얻으면 어때요? 그러면서 그때 은혜교에서 GTD를 내가 128기인가 은혜교 드레스 디아스를 하는데 거기를 가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유 이 교회 저 교회 드레스 디아스가 많아도 뭐 그냥 내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그분이 굳이 나한테 사모님 가서 그냥 쉬었다 오세요. 거기 한번 그냥 마음도 편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첫날 가니까 그냥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막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나는 기도 제목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를 내려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거 한 가지였어요. 내가 이 기도, 이 드레스디아스를 내려갔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거 하나 놓고 그때 그 기도를 마치고 제가 내려, 기도를 마치고 내려갔는데 그때 내려가서 딱 시간을 돌아보니 5년이라는 시간이 딱 찬 거예요. 10월. 5년 10월이 딱 찼는데 제가 11월, 12월 두 달 동안
중보기도 팀과 함께 이 뮤지컬 사역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받았고 두 달 후에 다시 2007년도에 다시 재창단을 하면서 단원이 한 50명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다시 재창단하면서 하나님이 그 인원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다시 재창단이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013년까지 7번인가요? 네. 7번의 뮤지컬을 계속 네, 쉬지 않고 한번 되게 얻어맞았으니까 이제는 돌아서지 말자. 이미 한번 돌아섰기 때문에 어려워도 가자.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알았으니까 이제 쉬지 마라. 계속 가라. 그러시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시도와 실패,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아, 열렸는데 그냥 클로즈 됐다. 이렇게 실패로 생각될 수도 있는 시간을 지내시고 다시 열었을 때는 그만큼 또 각오도 다르시고 또 동역자에 대한 갈망도 더 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때는 이미 이제 댄스를 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그때는 이미 채워주시면서 이 단체를 다시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미 뭐 뮤지컬을 하기 한 몇 달 전부터는 우리 액팅을 하는 김영란 목사님 오셔서 아이들 드라마 수업 다 시켜주시고 뮤지컬 수업 시켜주시고 보컬팀도 리를들이 뭐 주니어들이 뭐 다 따로 있고 댄스도 힙합 재즈 발레 세 가지 종류가 다 있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모든 구성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이제는 이 그룹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단체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모님이 가지고 오신 팜플렛도 보고 그런데 이게 정말 작은 뮤지컬 팀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렇게 크고 훌륭한 뮤지컬 팀인데 지금은 그러면 딱 이 사역에만 집중하시는 걸까요? 주말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가니까 토요일은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는 주니어 드리머가 연습하는 시간이고요. 1시부터 4시는 리를 드리머가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다르고 네. 공연 때는 또 같이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주말에는 이 사역에 포커스하고요. 네. 또 주중에는 저희 남편 티 미니스트리에 제가 또 남편 세크리터리로 또 섬기면서 또 많은 교회 목사님들 섬기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벼농사는 1년, 무슨 농사는 몇 년, 무슨 농사는 평생. 어떤 네. 면에서는 꽃은 이렇게 심으면 몇 달 후에 네. 자라는 게 보이지만 네. 아이들은 네. 내가 한 달 네. 전에도 6개월 후에도 완전히. 똑같은 것 같고 여전히 뭐 이게 자라는 속도가 눈에 안 보일 때가 안 있으면 보이죠. 굉장히 디스커리지 될 때도 많으실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어떠신가요? 아이들을 사역하시면서 그렇죠.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면 이 사역을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유치원 선생으로 근 미국 가서 긴 시간을 유치원 선생으로 있게 하셨나를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그때 맡았던 아이들이 3살 아이들이에요. 3살, 4살인데 그 나이 아이들이 가장 예쁘거든요. 그리고 말 잘하지요. 선생님 말씀 잘 듣지요. 또 이것저것 먹어보지요. 친구 또래 그룹씩 생기지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선생님 할 때 3살을 제일 예뻐했는데 어린아이들 교육에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유치원 선생님은 내가 안 해봤지만 내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내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이 아주 편해 보였어요. 거의 1시면 다 끝나요. 근데 미국에서 유치원 선생님은 all day long. 아침부터 엄마가 데리러 올 때까지 퇴근해서 그때까지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가르치고 놀아주고 미국 유치원 선생님은 정말 노동이었어요. 그거를 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미국 생활을 익히게 됐고요. 심지어는 내가 거기서 유치원에서 위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위싱이라는 미국 가스펠송도 위싱 바이블송 무슨 송이었고 여러 가지 책이 많은데 하여튼 위싱 노래를 하여튼 수도 없이 한 100곡 정도 외운 것 같아요. 유치원 선생님을 하면서 외국 노래를. 왜냐면 걔네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지휘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그래서 무슨 발표회 때 미국 노래 외워서 뭐 하다못해 미국가까지 제가 솔로로 나갈 정도로 미국가도 완전히 다 할 수 있었던 거는 유치원 선생님을 하면서 거기서 경험을 쌓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외국 곡이나 미국 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테크닉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연단을 하셨는데, 그러나 제가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모든 아이들이 뮤지컬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음악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운동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뭐 다른 아트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뭐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뮤지컬이라는 거는 음악 쪽에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교회나 학교에서 그 달란트를 내가 가졌는지도 모르고 개발을 할 기회도 없었고, 그러나 저희는 이 단체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개발시켜주고 뮤지컬을 알려주면서 이 아이의 탤런트를 개발시켜서 하나님 나라 미래의 일꾼으로, 하나님 찬양 사역자로, 교회의 찬양 리더로 세워가는 일이, 이 길이 유일하다고 난 생각한 거예요. 학교에서 음악 교육을 안 시켜주니까. 그리고 큰 교회는 기회가 많지만 작은 개척교회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개척교회 아이들도 많고요, 큰 교회 아이들도 많고, 한 30여 교회 아이들이 한 약 50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멤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 뮤지컬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건 메시지가 그 아이들에게 들어가고, 아멘,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음악을 통해서 네, 나오는 것인데, 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나는 잘하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음흠,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훌쩍 커 있구나. 맞아요.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리를 드림으로 시작해서 지금 우리 선생님까지 된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은 지안의 티처라고, 그 선생님은 세컨홈이에요. 더 드리머가. 여기가 집이에요. 집 다음으로 좋은 곳이고요. 이것에 와면 마음이 편하고요. 아이들하고 계속 뭐 6시간 춤춰도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이번 6월에 네, 순회 공연을 했어요. 처음으로. 아이들 VBS 때 어떻게 하면 이 VBS 때 그 아이들이 막 불타 있잖아요. 여름성경학교 한국으로 말하면 야 사모하고 막 와서 뭘 배울까 뭘 볼까, 이걸 제가 포커스한 거예요. 제가 여름성경학교를 해봤기 때문에 그때 이 요나의 메시지를 딱 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베이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순종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저희가 동부사랑의 교회, 그리고 선한 청지기 교회, 그리고 생수의 강교회, 이 세 교회를 저희가 포커스해서 여름성경학교 VBS 패밀리 나잇에 저희가 세 번의 교회 순회 공연을 했어요. 처음으로 전교인이 그 뮤지컬을, 그 선한 청지기 교회 같은 경우는 금요 집회를 오픈해 주셔갖고 아이들하고 패밀리 나잇으로 했는데요, 전교인이 꽉 찼어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요나의 그 스피치에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 말을 하는데 그 요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정말 어른들도 눈물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아이들도 너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올해 정말 이 세 번의 그 순회 공연을 하면서 야, 더 많이 교회 아이들에게 알려야겠구나. 1년 한 번 대공연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올해 이제 시작한 게 순회 공연이었는데요. 내년엔 더 많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요. 뮤지컬이라는 툴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에게 주었던 그 임팩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박혔을 때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언젠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의 귀한 사명입니다. 네, 오늘 사모님과 얘기하면서 사모님의 열정이 정말 더 차고 싶다는 열정이 막 저까지 이렇게 막 매료를 시키고, 네, 아 정말 열정과 꿈이 있는 사람이 부자구나. 아멘. 꿈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멘. 정말 진정한 네, 소망이 있고 네, 꿈을 향해 달려간 사람이 부자구나. 네. 아멘.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 도전이 되고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모님께 네, 어떤 찬양 가장 좋아하시냐고 여쭤 봤어요. 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네, 하나님의 네, 은혜 찬양 네,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하나님의 은혜 듣고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평안한 한 주 되세요.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삶을 애워서